다음으로는 두 번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2015 바이오 위기 대응의 전략적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병률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잠시 이력을 소개해드리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동대학원에서 석사박사를 하셨습니다. 공직에 쭉 좀 계셨는데 끝으로 최근에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하셔서 2009년도 신종플루 또 이 메르스 사태 때도 굉장히 크게 활약하시고 이쪽 정책 분야 쪽에서도 상당히 발군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아주 우리나라에 귀하신 분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차의학전문대학원의 전병률입니다. 우리 저 설대우 교수님께서 너무 저 소개를 과대포장을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주최 측으로부터 의뢰받은 제목이 2015 바이오 위기 대응의 전략적 교훈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메르스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또 기존의 고전적인 생물테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이제 섞어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만 오늘 주최 측에서 의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짐작해 보건데 주로 이제 메르스와 관련된 교훈적인 그런 내용으로 주제 발표를 하는 것이 시간도 절약할 겸 더 어울리는 것 같아서 준비된 내용 중에서 메르스와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3년 6월 초에 질병관리본부장 공직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대학에서 이제 교수로서 재직을 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2012년도 10월 달에 이 메르스가 중동 지역에서 최초 보고가 됐고 또 그러한 사실들은 세계 보건기구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도 공식적으로 통보가 된 바 있습니다. 제가 질병관리본부 재직 시에 이 세계 보건기구로부터 메르스라는 신종 감염병이 중동 지역에서 유행을 하고 있고 또 이 질병의 치명률이 대단히 높다. 그리고 또 이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환자가 단기간에 발생했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고를 받고 당시 진단에 대한 준비라든지 검역에 대한 준비 그리고 또 각종 그이 홍보 자료 제작 등또이 공공보건기관과 의료기관에 대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2013년도 5월 달에 임기가 끝나서 6월 초에 공직을 마무리했고요. 그 이후에 후임 질병관리본부장이 임명되기까지 약 한 4개월간의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질병관리본부가 당시 개방형 공모직이라는 직제로 구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모 절차를 통해서 후임 본부장이 선정되기까지 약 한 4개월이라는 기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그 4개월이라는 기간의 공백기가 우리나라가 메르스라는 질병을 대응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허점을 보여줬던 그런 아주 안타까운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메르스의 교훈이라는 부분 그리고 또 요 신종 감염병 대응 정부의 향후 개선반 각기 의견 요 내용을 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제가 간단하게 읽어보는 것이 더 시간이 좀 효율적일 것 같아서 좀 낭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5월 20일 중동호흡기증후군 첫 환자 발생으로 인해서 정부의 메르스 사태에 사실상의 종식선언이 있었던 7월 하순까지 전국적으로 큰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당시 메르스 사태를 경험하면서 초기에 미처 예상치 못했거나 또는 혹은 일부 예상하고 준비했었지만 그 이상의 상황이 닥쳐서 초기 환자의 관리 및 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중반 이후 민간이 총력 대응하는 즉각 대응팀과 각급 의료기관이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면서 결과적으로 메르스 사태를 70여일 만에
사실상 종식시킬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7월 28일 정부는 중동호흡기 증후군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를 열고 국민에게 메르스에 대해서 안심해도 좋다라는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메르스 종식을 사실상 선언한 바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종결 선언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대로 메르스 환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음성 판정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8일이 지난 뒤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80번 환자가 얼마 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 사망한 시점부터 28일이 지나는 시점에서 정부는 공식적으로 메르스 종식을 선언하게 됩니다. 또한 같은 날 국회 메르스 대책특별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조직인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청구를 의결하였습니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두 달 동안의 감사를 다 받았고요. 이미 감사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이 감사 처분에 대한 내용을 지금 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메르스는 최종적으로 확진 환자 수 186명, 사망자 수 38명으로 집계되면서 상황이 종결된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감염병의 초기 방역 및 확산 방지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03년 사스 방역평가 보고대회 등 각계각층의 요구와 정부의 감염병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확산 방지의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2004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난 2003년 사스의 발생과 대응을 통해서 임기 응변식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신종 감염병에 대한 국가 방역 체계의 정비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통해서 미국의 CDC, NIH 등의 사례 연구를 통해서 2004년 현재의 질병관리본부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여 감염병 등에 대한 방역, 조사, 검역, 시험, 연구 업무 등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산하의 감염병관리센터 그리고 또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센터가 이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 보건복지부 내 보건의료정책실과의 업무 협력을 통해서 감염질환 관련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시도 광역자치단체의 보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일개과 그리고 진단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보건소 내 일개과에서 감염병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작은 규모의 업무가 변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본 정부의 감염병 대응 능력에 대한 간단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2년 9월 이후 사우디 등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메르스 유행을 정부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상황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러한 신종 해외 감염병 발생 시 우리 정부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준비했을까? 그리고 셋째, 실제 환자가 발생한 발병 직후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 의심 환자에 대한 국경 검역의 실패로 뒤늦게 확인된 최초 확진 환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을까? 즉, 최초 확진 환자를 확인하고 메르스라는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초기 대응 원칙이 정부의 공식적인 메시지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러한 초기 대응 원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메르스라는 질병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초기 대응, 예를 들어서 국경 검역, 또 접촉자 관리, 또 병원 관리 등의 수준을 누가 어떤 방법과 어떤 절차에서 결정을 하고 관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국민에 대한 정보 제공 방법 및 수준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문제가 또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국민들은
메르스 발생 시에 SNS나 방송을 통해서 메르스에 대한 정보를 대부분 얻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부는 언론과의 소통을 어떻게 해왔는가? 또 SNS상에서 각종 궁금사항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였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메르스가 유행하는 시점 이후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메르스의 정체가 어느 정도 파악한 시점 이후에 정부의 대응은 과연 적절했는가?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 또 접촉자의 관리에 대한 문제, 또 확진 과정, 환자 관리 등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메르스 사태의 종식 선언 시점 이후에 정부의 대응이 과연 적절했는가? 정부의 후속 조치 발표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 등이 있었는가? 그리고 또한 그 내용이 정말로 국가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대안이었는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이러한 조치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정부의 인적, 물적 자원의 향후 투자 계획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부의 후속 대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학계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은 어떻게 이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이러한 노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제적인 공중보건위기 감시체계에 대한 부재, 이것은 중동지역에 대한 충분한 사전 연구가 부족했다는 점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모니터링 대응과 커뮤니케이션의 부재, 이것은 국민들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했다는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검역과 감시체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번에 그 실제 환자가 발생했던 지역에서 나타났던 즉각적인 대응 문제, 또 역학조사관에 대한 문제, 그리고 현장 대응에 있어서의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대형 의료기관으로 집중하는 그런 의료 전달 체계의 문제와, 그리고 또 이에 따라서 응급실 감이라는 문제, 또한 고질적인 이 환자 병문안 문제,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이번에 느낄 수 있는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점으로 우리가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점은 전문 인력 부재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정부가 이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서 중앙과 지방의 역학조사관을 최소한 74명 정도 확보를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현재 이러한 인력이 과연 제대로 훈련이 되고 양성이 되어 왔는지, 그런 상황 하에서만이 이 전문 인력이 확보가 가능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러한 전문 인력의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큰 문제를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조직 부재라는 점은 특히 이번에 앞서서 성백린 교수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미국이나 중국에서 우리가 발표하고자 했던 그런 저 바이러스에 대한 그 이 확진이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발표를 할 수 없는 그런 허약한 체제를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런 국제기구와의 지속적인 상호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한 문제로 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에 대한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정보 제공에 대한 문제, 또 실제 환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를 진료했던 의료인에 대한 사기 양양 차원에서의 어떤 지지, 사회적 지지가 대단히 부족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협력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 또 우리가 나타난 문제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런 국가적인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식이 절대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감염 경로를 충분히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따르지 못했다는 그런 문제, 뭐 해외여행 자제 등의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문제,
또 자가격리 지침 등을 지키지 않는 문제, 또 명확하지 않은 정보 유출에 특별히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민감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시민의식을 좀 더 우리가 함양을 시킬 문제가 있겠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신종 감염병 대응 개선 방안이 각계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메르스가 유행하는 시점에서 국회가 주도적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첫 번째로 역학조사관의 증언과 방역관의 현장 권한 강화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공무원으로 증언하는 문제, 그리고 또 역학조사관의 명령에 위반할 경우에 형사처벌하는 문제, 그리고 또 정보 공개에 관련된 근거를 또 신속하게 만들었습니다. 환자 이동 경로, 또 이동수단, 진료 의료기관이나 접촉자 현황 등을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를 하고요. 이것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신속하게 법안을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8일 날 정부가 사실상의 종식을 선언한 이후에 질병관리본부 예산 및 인력 확충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하면서 국제협력 업무, 대외적 홍보 업무 전문가 양성 및 보건의료 전문가 직접 채용, 그리고 위기 대응 관리를 위한 기관 승격 고려의 필요성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또 국제기구 및 각종 감염병 관리 기관에 대한 전문가 파견, 그리고 교육 훈련에 대한 내용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질병관리본부 내 긴급 상황실, 즉각 대응팀 투입, 역학조사 확충이라는 내용도 포괄적으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즉각 대응팀은 현장에 대한 그 전문 의료진들을 파견함으로써 현장에서 보다 이 효과적이고 또 즉각적인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긴급 상황실은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신종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분석을 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전국의 일선 의료기관과 보건기관에 상시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규 역학조사관을 최소한 74명 이상 확보를 하고 이들 인력을 미국의 CDC나 또는 세계보건기구 또 NIH에 상시 파견 훈련을 시킴으로써 국내에서 이러한 이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보다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양성 과정을 갖도록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확진체계, 이번에 질병관리본부가 초기에 이 확진체계를 전념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확산하는 시점에서 진단이 좀 늦어지는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도 보건환경연구는 물론이고요. 또 지자체와 민간에 이러한 확진체계를 상시 구축하는 그런 내용을 만들도록 했고요. 그리고 또 제품으로 허가받지 못했을 경우에도 허가 전 진단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령을 정비를 하도록 정부가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격리시설의 경우에도 공공시설을 확보 돌아가는 그런 문제, 그리고 또 감염병 전문 진료체계를 구축을 해서 국가 지정 감염병 전문기구라든지 또 응급의료시설 내에서 권역별 응급의료시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가지정 음압격리병동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서 또 여기에 대한 정부 지원을 하는 그런 방안들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행되어 왔던 감병 문화도 이번에 대폭 개선을 하고 또 중환자실도 대폭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는 내용을 정부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문제가 있는 것은 정부 조직의 개편 발표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가 별도의 외청이라든지 또는 보건부의 독립이라는 그러한 궁극적인 목표를 제대로 충족을 시켜주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각계 전문가들이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가 보다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이 공중보건학적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서는 적어도 질병관리본부의 외청이라든지 또는 궁극적으로 보건부가 만들어져서 국방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이 노동부 이러한 것들을 총망라하는 그런 이 정부 조직의 개편도 필요하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는 점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앞서서 성백린 교수님 지적했듯이 기초의학 분야 및 역학 관련 연구 육성입니다. 이번에 메르스를 통해서 우리가 느꼈던 점은 기본적으로 외국과의 정보 공유가 부족했고요. 또 우리가 먼저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그 유전자 연기 서열을 밝혀놓고서도 중국보다 늦게 발표를 해서 우리의 연구 수준이 뭔가 좀 허약하다, 그리고 또 세계적인 그런 수준에 도달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들을 스스로가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했고요. 또 환자가 제일 많이 발생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환자 발생에 따른 실질적인 역학조사 자료를 수시로 발표하지 못하고 오히려 홍콩보다도 늦게 발표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볼 때 관련 연구 육성 및 계획의 수립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기관 내 전문 인력 교육이라든지 상시 이런 저 이 대응 체계를 필요한 인력 확보,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민간 인력을 공중보건학적 위기 상황에서 법적 근거를 갖고 이런 그 상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이 법령 체계를 구축을 함으로써 민간인이 이런 위기 상황에 활동을 하더라도 민간인의 어떤 그 이 법률적인 권위와 그리고 또 책임, 그런 것들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적 근거의 완비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들은 대부분 동일한 내용들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이번 뭐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예,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예, 우리 박한호 박사님. 네네. 그 증폭해가는데 우리가 이제 그 잠복기라고 얘기했다가 그게 네. 바이러스를 다시 내뿜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감염을 시키는데, 네네. 그 차단하는데 핵심은 이게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증식하는 기간에 내뿜기 전에 조기에 진단해서 그 사람들을 네. 빨리 치료에 들어가고 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현재 지금 확진을 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분자 진단 시스템이 보통 4시간, 빨라야 4시간 정도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샘플 받고 나서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 빠르면 20분에서 네. 30분 내에 현장에서 바로 진단하고 있는 신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뭐 그 교수님도 이미 뭐 알고 계시는 제품들도 있겠지만은 저희 회사에서도 사실 그 네.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런 기술들이 그 1, 2년 내에 상용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그랬던 그 현재 대책에 나왔던 부분이라든가 또 지금의 현재 방역 시스템이나 이 매뉴얼이 근본적으로 좀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특히 이제 감염자하고 그 이 컨택했던 그 가능성이 있던 이런 잠재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기에 검사를 해서 그런 사람들이 실제 감염이 진행되는 게 어떻게 되고 있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현재 지금 메르스 사태 지나면서도 그 감염됐은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 날짜별로에 대한 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어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조기 검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네네.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데이터가 없습니다. 네네. 지금 아쉬운 거는 현재 다른 바이러스 에이즈나 뭐 B형 간염, C형 간염 같은 경우에 혈액 1ml에 10마리만 있어도 우리가 다 검출할 수 있는 LOD 수준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그 전체적인 그 대책 만드는 데 대해서 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교수님의 네. 전문적인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상당히 그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대단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긴급시 보건복지부 장관 요청에 따라 허가 전 진단 치료제도 사용하도록 정비를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2009년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사회 이제 환자가 신종플루 당시에 전진적으로 이제 그 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신속 진단 키트를 저희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를 일선 보건기관과 의료기관들이 환자에게 신속 진단 키트 진단 결과에 따라서 바로 제공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아쉽게도 이 메르스의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 환자들이 확산하는 시점에 이미
그 학문적으로 또 이 산업적으로 진단 신속 진단 키트의 개발과 사용이 가능한 그런 단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아쉽게도 사용이 되지 못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보완이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 질문하신 그 선생님께서 지적했던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사실 공중보건위기 대응이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진단과 신속한 대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질병관리본부가 이러한 그 제2의 메르스, 제3의 메르스라는 사안을 감안할 때 현재 어떤 저 이 확진 체계와 또 이 대응 체계 일부 매뉴얼상의 이 개편은 불가피하지 않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 또 질문 뒤쪽에서 하시고 앞쪽으로 질문이 넘어오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십시오. 네, 질문이라기보다도요. 네. 전 박사님께서 빼놓으신 북한 생화학 무기 개발의 현황을 저희들은 알고 싶은데 그걸 그냥 넘어가셨다는 말씀이죠? 네네, 네네. 현황을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자료를 제가 이제 우리 저 찾고 있습니다만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가 휴전 상태이고 그리고 또 가장 호전적인 그런 저 이 세력과 지금 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그 이 국제기구나 이 또 우리 아군의 우리 국방의 어떤 저 분석에 따르면은 이 생물 테러와 관련된 그 이 세균 또는 바이러스를 이 전쟁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이 상황으로 북한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잘 알려진 것처럼 탄저라든지 또는 이 그 우리가 잘 알려진 천연두라고 알려진 그 두창 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런 부분, 패스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북한이 쉽게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생물학적 무기고요. 또 이런 무기들은 단기간 내 또 다수의 이 살상 효과를 유도할 수 있고요. 또 간편하게 또 사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 그 이 국방부라든지 또는 보건복지부라든지 아주 저 이 치밀하게 아주 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방부와 우리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돼서 여기에 맞는 진단 키트라든지 치료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 그 인구 대비 숫자만큼을 이제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창의 경우에는 두창 백신이라든지 또는 치료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국가의 어떤 특정 그 이 비축 그 이 창고에 저희가 이제 비축을 하고 있고요. 또 관련돼서 미국과 지금 현재 매년 그 에이블 리스판스라고 그래가지고요. 생물 테러 대응을 위한 훈련을 지금 저 합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맞는 이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미국과 한국 그리고 그 각 그 이 국가의 예하 부대가 협력하는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일 우리가 두려 그 저 준비를 해야 될 것은 두창과 탄저, 패스트 아마 그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강 회장님, 예, 질문 받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몰라서 두 가지만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모두 그저 교수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무심무심하게 모두 그 위험한 것만 모두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그거를 잡아먹는 바이러스를 발견하는 한다고 하면은, 네, 거기서 그냥 그런 것이 나오면 뿌려버리면 될 것 아니겠어요? 네네. 그런 데 대한 연구는 안 되고 있는 것인가? 네네. 아, 그러면 그 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되겠냐?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가 모두 그 들어보면은 바이러스는 사람이나 또는 생물들을 많은 사람 것들을 한꺼번에 죽이는 것만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바이러스가 우리 인체나 또는 생물체에 좋은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연구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 것인가? 네네. 어젯밤에 저 KBS에서 방송하는 저 장현실 그걸 들었더니 거기서 이야기가 작년부터는 건강한 사람의 똥을 먹는다. 네. 장을 고치기 위해서 그런 것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인체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바이러스를 어느 정도로 연구되고 있는가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시면 바이러스에 대한 조금 걱정이 좀 덜할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이 그렇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러스와 공성해야 된다, 공생해야 된다 네. 그런 날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다 맞습니다. 네, 우리 뭐 인체에는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저 세균들이 있고 또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인체 상황이 만약에 무준 상태가 돼버리면요, 오히려 더 그 건강을 악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은 연구자들이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해서 항상 이 현실 세계로 우리가 그걸 발전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우리 질문하신 어르신의 말씀대로 아마 우리 저 성백린 교수님 같으신 또 훌륭한 연구자분들이 앞으로 이 분야에서 계속 연구를 하시면은 정말 인체에 유익한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우리 질병을 퇴치하는 그리고 또 그렇게 나쁜 질병을 일으키는 또 바이러스나 세균을 퇴치하는 그런 쪽까지도 장기적으로 개발하면 참 좋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전병욱 박사님 고맙습니다.